지방시찰에 나선 박 대통령은 강원도를 순시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광산지역인 상동, 철암, 고한 등의 상수도를 도울 수 있도록 특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광부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복지 후생시설 개선에 힘쓰라고 당부하면서 산림을 황폐시키는 화전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안보 문제만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총화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최근의 인도진화 사태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공산 침략자와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은 다 죽는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전 시내에 있는 성세재활원 재활학교에 들러 불구의 어린이들에게 지체는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머리는 괜찮으니 기술을 잘 익히면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전라북도청을 순시한 박 대통령은 한민족이 국토를 지키고 민족의 생존권을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결의가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국민도 비상한 각오로 북한결의 김일성의 오산에 의한 도발에 대처해야 하며 국민 각자가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해 총력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북한결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그들이 침투해올 수 있는 허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설마 별일 없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므로 국민 누구나가 보다 더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허점이란 바로 국론 분열과 혼란이라고 지적하고 총파로 총력안보 태세를 더 잘 갖추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